혹시 이 브랜드 청바지를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입어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브랜드죠. 왜 구릿빛 리벳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 그 아치형의 이중 박음질이 있고 왜 이렇게 빨간 표식이 있고 허리춤에 있는 가죽 패치 왜 이렇게 말들이 양쪽에서 청바지 끌어당기고 있는 그 마크 있잖아요. 뭐501뭐부터 해가지고 숫자 쭉 나오는 모델들 있잖아. 502, 505, 511 그리고 뭐 무슨 실버 태비니 뭐 엔지니어드 지니에서 한때는 유행의 최첨단에 있었던 모델들도 있었고요. 기무라 타쿠야 알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기무라 타쿠야가 정말 다 입고 나와가지고 막 혼자 그냥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엉덩이 로고에 그 큐빅 달려있었던 거 기억나? 이게 아치형 로고가 거의 큐빅이 이렇게 쫙 박혀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화려한 유행의 길을 뒤로하고 어느새 한동안 쇠락의 길을 가다가 놀랍게 다시 부활한 자 이번 주제는요 지난주 청바지 편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최초, 최고, 최대의 청바지 브랜드 청바지의 시작이자 상징과 같은 브랜드 150년 역사의 리바이스입니다 집에 리바이스 청바지 혹시 갖고 있어요? 뭐 자켓이나 뭐 다른 옷 같은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도 입었고 엄마 아빠도 입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입었고 이거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가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자 1800년대 중반 먹고 살 기회를 찾아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리바이 슈트라우스라는 19살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의 직물상을 차린 형들 밑에서 5년쯤 일을 배우다가요 골드러시를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골드러시를 따라갔는데 그물캐로 갔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돈이 흐른 법이니까 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자 그래서 형들처럼 직물상을 차려요 그래서 24살에 자기 가게를 차리죠 자기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 리바이 스트라우스니까 리바이스 근데 처음부터 청바지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형들처럼 직물 도매를 했대 그러니까 억센 직물, 뭐 캔버스 소재로 텐트나 이렇게 도체 쓰일 천을 팔고요 또 여기에 또 여러 비공식적인 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항만 노동자도 많고 뭐 금캐러 가는 사람들도 등등 또 워낙 맨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천막을 납품하려고 대량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문이 취소가 되면서 낭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옷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았다 등등 아무튼 그렇게 20년 넘게 사업을 쭉 지속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리바이 스트라우스한테 어느 날 한 고객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 튼튼한 천으로 만들어도 작업복이 잘 찢어지고 뭐 해지고 금방 망가지잖아. 특히 왜 연장 넣는 뭐 주머니나 옆단이나 육체노동을 거칠게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뜯어지는 거죠. 읽어보니까 맞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리바이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인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일을 많이 하는데 옷이 자꾸 찢어지니까 좀 안 찢어지는 바지를 만들어줄 수 없냐? 이런 부탁을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나서 막 자기 발명품 이야기를 쭉 하는데 리바이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 발명품이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상징물 금속 리벳이었어요. 뭐 주머니나 옆단 같은 뜯어지기 시작하는 잘 뜯어지는 부위의 시작에 구리 리벳을 딱 박는 거지. 탁 고정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이 이어져요. 근데 이거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 낼 돈이 없어. 리바이도 돈 많잖아. 같이 특허 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1873년 리바이스가 구리 리벳으로 워크 팬츠를 고정하는 특허를 등록하게 되죠 곧이어서 바지 소재를 더 질기고 튼튼한 데님으로 바꾸고요 우리가 왜 지금 알고 있는 푸른 빛깔에다가 앞뒤로 금속 리벳이 달려있고 앞뒤로 주머니가 있는 초기 청바지의 원형을 리바이스가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앞에 작은 주머니 있잖아 거기는 이렇게 시계 넣는 공간이었대 옛날에 이게 손목시계 아니라 회중시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리바이스의 작업복이 출시 첫해 2만 벌 넘게 팔릴 만큼 대성공을 얻었어요 참고로 이때 리바이스가 만든 작업복은 지금처럼 진이라고 불리지 않았고요 그땐 이름이 달랐대 오버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또 참고로 청바지가 진 혹은 뭐 데님으로 불리게 된 데는 몇 가지 유래가 있죠 그러니까 푸르게 인디고로 염색한 트윌 섬유가 프랑스의 드님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다 또 뭐 청바지에 쓰이는 원단의 소재가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만든 원단을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식으로 부르다가 이게 영어식으로 오면서 진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왜 푸르게 인디고 염색한 이유도요 뱀이나 해충이 뭐 인디고를 싫어해서 이 푸른빛을 싫어하고 향을 싫어해서 안 물리게 하려고 작업자들이 그런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인디고 염색이 제일 싸서 작업복에 많이 썼다는 얘기가 많죠 왜 예전에는 염색하는 것 자체가 비싸고 염색하는 색깔별로 비용이 다 달라가지고 뭐 제일 염색하는데 비싼 보라색 같은 거는 되게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입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나는 이렇게 기업인들이 보라색 넥타이 같은 거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또 보면은 저 일부러 저거 메고 나왔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막 나도 따라 사고 보라색만 해야지 막 그러고 아무튼 그랬는데 리바이스의 이 금속 립의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도 이걸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지니까 인디고 염색돼 있는 데님이고 이게 막 다 금속 립에 박혀있으면 다 리바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도 다 비슷하잖아요? 아 이거를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리바이스 제품이라는 걸 알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886년에 지금도 유명한 그 로고를 만들죠. 왜 그 리바이스 청바지 허리춤에 있는 양쪽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말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딴 것도 안 찢어질 만큼 엄청 튼튼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그 옛날에는 앞트임을 이렇게 단추로 막았었는데 그거를 지퍼로 처음 교체한 리. 그리고 또 청바지가 빨면 또 건조기 같은 데 돌리면 막 줄어들잖아. 옛날엔 건조기가 없었겠지만. 근데 이제 빨아도 덜 줄어드는 원단을 사용한 업체 등등 해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리바이스는 선두주자에다가요 특유의 로고도 유명해지고 뒷주머니에 뭐 아치 문양의 이중 박음질도 눈에 띄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나중에는 빨간 표시까지 달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특히 앞서 나갔던 건 제품 생산 측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드 자동차처럼 왜 컨베이어 벨트 생산 체계를 의류에서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생산 면에서 엄청나게 효율을 기하고 비용을 줄이고 뭐 그래서였는지 나중에 이렇게 약간 비인간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한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리바이스가. 그러니까 제품의 명성도 쌓였고 기능도 좋고 뭐 압도적인 생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다가요 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바지를 입는 것조차 금기시 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여성용 청바지를 출시하면서 시장 자체를 넓히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리바이스를 비롯한 청바지는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작업복으로 주로 입는 옷이었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물자 제한 조치가 풀리고요 리바이스는 제품의 디테일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대요. 왜 원단 보관 창고 번호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501 같은 경우에는 리벳을 다시 살리고 다시 앞트임에다가 버튼 플라이를 달기 시작하고요. 금속이 부족하니까 금속 덜 쓰게 했을 거 아니겠죠? 근데 이게 지퍼보다 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버튼이. 그리고 왜 바지 위치마다 이렇게 힘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다른 10가지 종류의 실을 사용해서 박음질을 하고 더 튼튼하게. 그리고 이렇게 제품의 만듦새를 점점 더 좋게 만드는 와중에 헐리우드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리바이스가 훨훨 날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에 이어서요 왜 제임스 딘이 청바지를 입고 영화에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청바지가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리. 전쟁이 끝났고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미국의 젊은 세대가 소비 문화의 풍요로움을 막 누리는 와중에 음반 산업이나 막 영화 산업에 큰 돈이 몰리거든요. 바로 그 시절에 최고의 스타였던 제임스 딘이요 가장 좋아하고 영화에까지 입고 나온 청바지가 리바이스 501이다 이런 입소문이 쫙 돌면서 리바이스도 그냥 막 쫙 날아가는 거지. 근데 막상 제임스 딘이 실제로 입었던 건 리바이스가 아니라 이 제품이었다. 소문이 한번 나면 사실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바지는 작업복에서 벗어나서 일상복, 그것도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작업복으로도 여전히 입고 패션 아이템이기도 해. 계층도 안 가려. 여성들 수요도 늘었어. 거기다가 막 미국의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그야말로 막 미국의 상징처럼 여기는 거죠. 야 이거 리바이스 이런 거지. 그야말로 뭐 남녀노소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리바이스였던 거죠. 자 그렇게 잘 나갔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켈빈 클라인 같은 디자이너가 청바지 산업에 들어오는가 하면요 자기 이름을 붙인 거 아니야 디자이너가 막 런웨이에 세우고,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틀에 박힌 청바지 모양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더 스타일에 집중한 경쟁자들이 계속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리바이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계속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리바이스 쟤들은 계속 옛날이랑 비슷하네. 뭐 아저씨들만 입는 거 아니야? 작업복이지 뭐. 리바이스가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구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리바이스가 야 우리가 리바이스인데 여전히 잘 나가는데 야 우리 클래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501만 있냐? 우리도 뭐 나름 다양한 라인들이 있고 젊은 세대들에 맞춰서 뭐 실버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출 봐봐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죠. 그리고 그랬던 리바이스가 1996년 연매출 71억 달러를 딱 찍고요 정점에서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추락하는 과정에서도요 뭐 짧은 기간 엔지니어 디진 같은 게 젊은 세대한테 인기를 얻기도 했어요. 뭐 이런 새로운 라인들이 인기를 얻긴 했지만요 전통의 경쟁자들에다가 소위 프리미엄 진들이 막 등장하고 여기다 패스트 패션까지 유행하면서 리바이스가 이 중간에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끼는 포지션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인터넷 쇼핑까지 막 힘을 얻어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동안은 잘 팔릴 것 같던 리바이스의 매출이 정점을 찍고 거의 데뷔해서 반토막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특히 리바이스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 매장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백화점마다 리바이스 매장은 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맥을 못 춘 기간이 거의 10년 넘게 지속됐어요. 급기야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대요. 부랴부랴 막 고객의 니즈를 막 면밀하게 다시 조사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막 신흥국 시장들을 막 계속 살펴보겠다. 막 해가지고 반응을 듣고 뭐 해가지고 그때 막 반응 들은 게 막 그런 거래. 인도의 어떤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리바이스는 뭐가 달라요? 했더니 뭐 다른 옷이 뭐 입는 옷이라면 우리는 리바이스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유통 채널을 바꾸고 바지뿐만 아니라 뭐 상의, 여성용 제품을 다양화하고요. 스트릿 패션과의 협업도 늘리고. 그래서 뭐 배트몽, 오프화이트, 나이키 뭐 중중 쭉 나왔거든요. 뭐 피너치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뭐 미키마우스 막 인형 같은 게 나오는 디즈니랑도 뭐 협업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바이스가 1950년대 스타들한테 힘을 얻어서 쭉 인기를 끌었는데 이걸 입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셀럽 마케팅에도 힘을 쏟아부으면서요. 잃어버린 소비자, 젊은 세대한테 어필하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살다 보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확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리바이스의 노력과 동시에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기는 했는데요. 더 신기한 건 리바이스의 이런 노력 말고도 브랜드를 떠받치는 힘이 외부에서 작용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마치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리바이스가 1990년대 초반에 뭐 가장 오래된 리바이스 청바지를 찾습니다. 최초의 청바지를 찾습니다. 뭐 이런 캠페인도 벌였고요. 또 복각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면서 옛날 스타일을 다시 들여오는 거죠. 유럽에서. 뭐 스스로 자기의 전통, 그리고 헤리티지를 뭐 찾아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요. 언제부턴가 리바이스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바이스를 여기저기서 막 소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한쪽에서는 일단 리바이스의 옛날 청바지 스타일을 복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특히 일본 등지에서는요. 옛날 스타일로 청바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실제로 과거 리바이스 데님 원단을 생산하던 그 방직기를 막 찾아다녀. 방직기만 찾느냐? 그것도 아니고 미싱이며 뭐 단추 생산하는 기계, 리벳이며 비슷하게 계속 생산하는 걸 찾아다니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규모가 나중에 커지고요. 여러 브랜드들의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옛날의 리바이스 청바지, 옛날 미국 스타일이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구제 제품을 막 찾아다니고 리바이스에서 구리다고 해가지고 안 팔리는 악성 재고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에. 그거를 막 사러 다니고. 그리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페세 같은 핫한 브랜드에서 리바이스의 클래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모델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젊은 페피들이 옛날에 아저씨 청바지다 했던 리바이스를 자기네들이 막 직접 셀렉을 해가지고 스타일들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막 스타일링을 하고 편집샵에도 걸고. 야, 요새는 이게 힙해. 옛날 브랜드들을 막 살려내는 거지.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던 리바이스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서 막 꺼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의 힘인 것 같은데 리바이스 너 정도 되는 브랜드가 죽게 놔둘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리바이스가 매출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과거의 정점까지 한번 넘보겠다 이런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리바이스 이야기를 떠올려보면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과거 좋았던 기억을 줬던 브랜드가 가진 이 브랜드의 힘이라는 걸 잘 나타내는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해요. 이런 리바이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아이들의 시대에도 청바지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함께 이 리바이스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I keep on going and I never stop. Yup. Engine got the fire out of